오늘 뭐 먹지? 자, 이게 맥주잔이고 이게 네 소주잔이야. 일반적인 거랑 다르게 보이네요. 제가 아니 아니야. 원근감이 그런 건가요? 아, 눈이 많이 나빠질 거. 원근감이랑은 다른 거 같은데. 오프닝 제가 항상 좀 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. 그래. 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. 뭐 해봐 뭐 이렇게 5, 6, 7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? 지금 나를 봐 달골 됐잖아. 아, 너무 옛날 건데 저희 프로 제목이라서. 알았어. 야, 근데 왜 안 와? 야, 집에 와서 일하나. 왔어요. 형, 야, 왜 늦게 온 거야? 네? 와, 저 들어올 때 들어온 건데? 유튜브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오.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? 지금 나를 봐 달골 됐잖아. 한잔 하시죠. 아, 달골. 아, 달골. 자, 달골 됐잖아. 먹자. 형,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졌다. 그러니까. 아, 넌 오랜만에 보니까. 반지. 근데 형 오늘 너무 멋있어요. 원래도 멋있었는데. 아, 난 이럴까봐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아니, 또 이런 거를 원해. 제정신이냐고. 아니, 셋이 원하는... 모여서. 아, 명곡이지. 그래서 일단 우리 형수 형도 오셨으니까. 아유, 뭐야 지금 컨셉이? 뭐 마시는 거야? 오늘의 코스는 이제 자연산 무등회와 바지락 차우더 습이 있고 도미 머리구이가 있어. 바지락 차우더 습? 내가 어제 만들어놨어. 야. 형, 제가 뭐 도와드릴... 아니, 전혀 없어. 요즘에는 배달이 잘 돼. 되게 예쁘다, 근데. 뭐 사진 다 찍냐, 여러분. 네, 이런 거 찍고 안 봐요. 그치. 안 볼 건데 왜 찍는지 모르겠어. 뭔가 안 찍으면 또 서운하잖아요. 간장도 또 뭐 섞어요? 아니, 모자랐어. 아, 나는 간장인데 이거... 벌써 좀 취한 것 같은데, 다들? 아, 재밌겠다. 아, 형, 나 규현이랑 술 처음 먹어봐요. 아, 진짜? 형이랑 마시자고만 계속 얘기하고. 조정병이. 나 조정병이. 그러니까 얘기만 하고. 좀비윌. 뭐가 좀비야, 형. 좀비잖아. 아니에요. 근데 뭐 왜 좀비윌인 거야? 나? 그러니까 먹고 뻗어버리거나 막 그냥 집에 가거나가 아니라 얘는 너랑 비슷해. 그러니까 끝. 티가 되게 나지 않지만 취했지만 술이 사람을 계속 끝까지 먹는. 아, 그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네. 나는 장타인데 부어라 마셔라를 별로 안 좋아하고. 야, 오늘 나 취할 거야.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언샤 이런 거 안 해. 어, 저도 싫어요. 아, 약간 그런 거 안 하고. 약간 젖어 있는 걸 좋아해요. 전해요, 형. 그렇지. 그래서 그냥 반갑습니다. 이거는 소주를. 근데 이거는 신체 나이 내가 꼴등일 수도, 아, 형 다음일 수도 있어요. 가만히 있어. 처음 술 먹는데. 이거. 아니야, 천천히 먹어. 어, 지금. 2시 맞는 거지? 지금 2시 25분 지나고 있어. 그리고 도미뱃살. 도미뱃살. 야, 또 의식형 형이 셰프로 유명하시잖아요. 이제 연예계 쪽에서는. 나 형한테 형 요리하는 거 보고 톡도 했었어. 나 형 나도 한번 요리 얻어먹으면 안 되냐고. 야, 내가 팔로워가 안 돼 있나 보다. 응? 팔로워가 안 돼 있나 봐. 아, 톡으로 보냈다니까요. 또 다른 데다 보냈나 보다. 형한테 보냈어. 아, 두 분이 연결을 지금 연락처럼 제대로 돼 있는 건가? 응? 어, 그러네. 아, 이거 나도 되나? 해줘요, 만난 거. 근데 이 형 항상 이 이모티콘 보내고 딱히 그 다른 얘기는 없어요. 뭔지 알죠? 이 곰 이모 부끄러운 그렇지, 거. 그렇지, 저런 거. 이거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별로 없어. 형수가 훨씬 형이, 형이잖아. 형이 8일 아니세요? 맞아, 나 8일. 8일이시고, 7, 9시고. 넌 88이지. 88인데 형님 데뷔가... 아, 너보다 뒤다. 아, 너보다 뒤다. 야! 야, 씨. 아니, 그냥, 아유, 이거 그냥. 아유, 좋은 세상이다. 이렇게 먹고 또 이걸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낸다고 하니까. 내 때 예능이랑 지금 예능이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. 형 때라는 게 있었나? 그러게요. 완전 성 우리는... 계속 했잖아, 계속. 난 그게 제일 웃겨. 만나자마자 사랑합니까? 아, 그 뭐라 그래야 돼? 자, 처음 만났으니까 다 같이 춤을 추지. 야, 처음 만나자마자 춤을 추.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. 야, 왜 이렇게 취하지? 이 보일러 많이 틀었나요? 네가 첫 잔이 좀 셌어. 어, 나 왜 이렇게 취하지? 뚝딱이한테 받은 잔이야. 네.
아 근데 형수 형이랑 드디어 같이 마시네. 잘 됐네. 진짜 드디어 같은. 1년 6개월 만에 제가 형이랑 마시자고 한 게 언제였냐면 아, 그 예, 축가 게스트를 형이랑 제가 섰어가지고.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. 근데 번호를 딴 데 이렇게 똑딱히 막 이렇게 연락하기는 또 애매하고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너 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고. 아 저 좋아하진 않아요. 그냥, 그냥 잘 마실 뿐? 아니 아니야. 아 좋아해요. 못 마시는데 좋아해. 야, 좀 먹어야 돼, 너네. 형이 열심히 준비했는데.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이걸 먹어봐요. 아, 지금 여기서 아, 아까 그걸 덜어낸 거구나. 어? 잠깐만, 형. 네. 형, 왜 찍는데, 형? 아이고, 이거를. 이거 진짜 맛이 달라, 이렇게 한 번. 그러니까 저것만 먹으면 나중에 지루하잖아요, 약간. 시영 형이랑 결혼하는 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. 그럴까? 이거를 그대로 들 뻔했어. 앞으로 너한테 이 불을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태우게 할 뻔했어.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해? 너무 익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괜찮아. 얘 두꺼웠어. 이걸부터 한번 먹어보시고. 준비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먹고 리액션 해주는 거. 이게 방어지. 방어를 와 난 불에 살짝 해서 먹은 적은 없네. 난 방어 야. 익혀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. 아 초밥집 필요 없어. 도치 사야겠다. 그치? 맛있네요. 연어 좋아하니? 너무 좋아하죠. 뭐 강산의 선배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누구야 지금 한숨 쉰 사람? 전반적으로 한숨 쉰 것 같은데? 나 벌써 취했어. 아 이거 6시까지 찍겠다고?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? 재밌겠다. 저 재밌을 것 같아요. 입안에서 춤을 춰. 진짜로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. 이 살들이 알죠? 이건 되게 좋은 팁인 게 모든 회를 구입했을 알죠? 때 왜냐하면 남기게 되거든. 근데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. 사실 저도 형한테 저는 너 혼자서 대본 있냐? 아니 없어. 대본 없어. 대본 없는데 아, 프롬프트 여기 프롬프트 있어? 어디 있어? 어딨어? 어디 있어 프롬프트가? 이렇게 진행을 해. 너 리허설 했어? 야, 뭐야 지금. 너 이거 먹고 좀 쉬어. 아 잠깐 싸서 형아 사람 편해. 아니 너 주려고. 형 해줘. 이게 김현철 형이 어디 나왔는데? 술 마실 때 왼손에 이거 들고 있으면 아재라 그랬어. 아저씨들이 안 이진호 형 맞아. 이진호 아, 형이 이거 더 위로 가면 그 왜 그래 했던 김창관의 기차 김현철 저... 형님이 항상 이렇게 하고 건배해. 왜 왼손에 들고 먹으면 왜 아저씨야? 나 이유는 듣지 못했어요. 그냥 그런 사람은 다 아저씨라고 하지. 야 맛있어? 이유가 궁금해서요? 맛있어. 얘기 좀 해줘.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거 진짜 아무 얘기도 서로 안 듣고 그냥 자기 얘기만. 저 잘 살고 있습니다. 제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죠. 야 됐어. 다 늦었어. 응. 형 나이 사랑해. 응. 여러분 저 술 많이 안 먹고요. 형. 방송이라서 먹는 거예요. 아 성식이 형이랑 조규 형은 바꿔도 되잖아요 솔직히. 야 뭐, 너랑 나랑 전 차이가 얼마나 나. 대본 주세요. 가면 제가 진행할 테니까. 바꾸겠다고? 뭐야? 뭘 아, 바꾸게? 다 셋 다 너도 못 들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. 똑같은 해 줄게. 이게 형 이게 달라요. 진짜 달라요. 뭐가? 이거랑 이거랑? 네, 다 달라요. 아, 오케이. 아, 이러면 이러면 인정. 귀여운 귀염둥이 잔인데 이렇게 따라볼게. 오, 조금 더 많네. 내게 제일 정 내게 제일 정. 아니 나 마셔. 나 이걸 징징 이거 봐. 내가 이거 봐. 야, 아닐 줄 알았어. 이게 사이즈잖아. 야, 그냥 먹지 마. 자기 자기 제일 크다. 아니 봐봐. 이거 5시간 동안 먹으면 야, 1년 동안 먹으면 뭐 1톤 정도 이거 봐. 너 뒤졌어. 이거 봐. 이거 봐. 알았어 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자 먹는 거. 저도요? 형 몇 키로? 규현아 형 몇 키로 뺐어요? 규현아 꼬냥 먹어. 형 몇 키로 뺐어? 내 얘기도 좀 들어. 난 12키로 뺐어. 어? 2개월 반 12키로 12키로 꼬냥 마신가? 그러면 저의... 잔을 이렇게 잡아. 제가 원하는 답을 들었고 잔을 이렇게 잡아. 꼬냥 먹을 거면 잡았잖아요. 왜요? 수정과 마시는 거야? 100만 술 안 섞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이건 또 이거 그거예요. 100만 명 안티 만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? 뭐 가능한가요? 그렇게 하면 되면 벌써 한 70만 있으니까 아니, 30만 정도는 늘 수도 있을 거예요. 바로 마시나요 또? 근데 아침에 같이 깼잖아. 8시에 깼어요 우리. 우리 약간 설레는 거야. 왜냐면 나 사실 설렜어 어제. 나 오랜만에 약간 살 게 없어서 술을 먹는 느낌이 되게 싫은 거야. 아니, 오래 안 먹게 사실 그런. 소유가 제보한 거거든요. 뭘? 소유가 케이 오빠 지금 1순위가 아니야. 아니야 1순위인데 1지명이 아니고. 아니야 1지명인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? 아니, 나는 그런 야, 얘기를 왜 굳이 해? 형수야 형 나는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 있잖아. 난 규현이 다 맡겼어. 나도 있잖아. 나는 있잖아.
규현아 네가 알아서 하라고. 규현이의 일지명이 아니라고. 어? 근데 저 왜 차 빼라. 야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지금. 아니야. 형한테 난 지금 훨씬 좋아요. 원래도 나왔고 옛날에 달팽이들도 나왔고.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야 우리 다 각자 얘기하는 거 하지 말고 남이 얘기할 때 들어주세요. 새로운 인증샷도 하고 해줬는데 이럴 거면 짬바 카메라 하나씩을 붙여주세요. 이해가 안 돼. 나는 형이 와주실 줄 알았거든. 각자 화상으로 할 거 그랬어. 랜선으로. 나쁘지 않다. 아, 편의점 가서 건포도 사와서 만들어갖고 너 이걸 먹으면 안 돼. 자기가 한잔 편에서 그런 거야. 아니 저 아저씨라서 그런 거니까. 이거, 이걸 들어. 이거 빨리 들어. 형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진짜? 아니 다 들었어. 야 이럴 거면 각자 선배님, 만나서 다 들었습니다! 형 저는 너무 존중해요 형의 방금 그 말씀을. 6시까지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영양 주기야. 나는 축가를 그래도 처음 가봐갖고 안녕하세요 케이리입니다. 오늘 게스트 형 멘트 되게 특이했던 것 같은데? 게스트 1입니다 하면서 오늘 뒤에 막 어마어마하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뭐냐면 형이 또 그거를 미리 얘기 안 해요 항상. 그러니까 가갖고 올라가서 아 케이리 쟤는 애가 별로고 어쩌고 저쩌고 욕을 막 한 거야. 아 거짓말쟁이들 진짜. 형 거짓말쟁이라는 말 평소에 안 쓰지 않아요? 욕하고 말지? 욕하기 직전 표정인데 지금? 와 씨 왜냐면 그때 우리 엄마가 와 있었거든. 우리 아 어머니 오셨어? 우리 어머니가 형 미리 어머니 와 계세요. 이래 된 거지. 그래서 어. 형이 올라가서 아까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고요. 여러분 케이윌이 정말 인성이 괜찮으신 겁니다. 케이윌 칭찬만 30분 동안 했어. 근데 우리 엄마는 내 무대 보고 갔어. 어 이거 웃기다. 미리 좀 기대를 안 하는 기대를 안 해야 나중에 나왔을 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최고의 소주 안주야 진짜 이거. 비주얼은 저 그 클램차우 제품 아니다. 와 아 아 맛있다요. 소주 한 잔 느끼한 게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맞아. 위스키나. 이거 얼마 전에 만든 에클레어인데 형이 만든 거야 그거? 응. 와. 나 이거 어디 할 거야? 그 무조건 찍는 건 다. 와 신용이 형 중학생이야. 형이라고 할까? 와 그럴래? 노래 잘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이거 위스키면 좋은데 한 잔하고 뭐? 이거 하고 형 위스키를 까지 형 그러면? 좋은 위스키야. 이건. 화상으로 해봐요. 이거 어떻게 없어? 이게 그 피트 향이 세다고 얘기해. 좀 이상하네. 쉽게 얘기하면 어른 맛인데. 아이는 빨리 이걸 먹으면 돼. 이게 뭐예요? 이게. 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? 에클레어. 그 초코 슈크림인가요? 아닌가요? 생크림 가나슈 커스터드. 근데 난 아직도 형이 했던 그 얘기를 잊지 못해. 뭐? 야, 마만 가수끼리 술이 나는 줄 알았지. 언제 그랬어? 아, 싱글했는데 둘 다 언제? 음원 순위가 다 방탈인 거야. 아니, 언제 누가 먼저 냈지? 내가. 아, 네가 먼저 내서? 아, 내가 냈는데 바로 내가 베이컨 바로 나가. 방탈한 거야. 그랬더니 바로 망한 형님이라고 오더라고. 야. 아무도 안 망한 가수예요, 사실은. 아니. 이건 얘기 바꿔야 되는 게 대세가 아닌 건 당연한 거야. 그냥 우리의 대세가 있었어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면 마이클 잭슨이지. 그러니까 좋을 때를 생각하면 주변에서 넌 뭘 해도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때가 그래. 있었잖아. 맞아. 그게 대세였던 거고. 대세는 노래가 조금 안 좋아도 될 확률이 높은 거고. 맞아. 대세가 아닐 때는 흐름이랑 달라지는 거고.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노래가 좋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건 맞아. 샷으로 시켜서 먹는 맛이 있거든. 아 위스키를? 어. 얼음이랑 섞이면 또 맛이 달라. 그리고 와인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또 왔다. 아, 잠깐. 이 뭐라고 형 이거? 도미 왓? 아직도 그 코야에 가지고 있는 거. 아, 걔 누구지? 모르겠네. 응? 그냥 구운 건데. 형, 근데 그게 아니에요. 맛있지. 아니 그 형, 요리에 생강은 왜 넣는 거예요? 우리나라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잖아. 그렇지.
우리는. 모든 음식 마늘이지. 나 심지어 그 와중에 다진 마늘 매미. 마늘 대신 생강을 한번 써보면 아 이런 장르가 있구나. 그러니까 보사노바처럼 약간 오 쩌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생강은 너무 괜찮은 너무 섹시한 장르야. 섹시해. 응? 갑자기? 너 지금 1부터 10까지 술 얼마야? 6.8 넘었지. 그걸 표현할 수 있어 근데? 그럼 근데... 자기 기분에. 7인 것 같은데요. 7. 7? 형은? 나도 7. 그래? 나도 7. 아, 7 아니잖아. 나 7. 7 아니잖아. 자, 7.1로 한번 가볼까? 아, 너무 시... 원샷 하지 마. 형 원샷 하지 마. 먹기 어려운 술도 아니고. 막 캐주얼하니까. 아니, 저기 말인데. 형 봐봐. 아니, 그냥 아니, 내가 초민자 입장에서 봐봐. 형 봐봐. 나 좀 얘기해 볼게. 형. 잠깐. 나 좀 얘기해 볼게. 나 좀 얘기해 볼게. 형. 나 좀 얘기해 볼게. 나 물을 마셔. 내가 한마디만 할게. 네가 잘못했다. 세상 어려운 게스트 더 많다. 되게 중요한 거야. 넌 노래를 잘해. 넌 높이 올라가서 잘하는 가수가 아니야. 넌 톤이 좋아. 지금 곁에서가 원래 가사인데 성시 형은 지금 곁에서 그냥 형 같은데? 나는 지금 곁에서 하지. 맞아. 난 낮게 하는 걸 작곡가들 기다려주지 않아. 맞아. 생각에 정격 처음 그대의 눈빛이 내 술잔을 느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취하여 지구를 달아두는 저 별 속에 비친 추차름이야? 추차름이네? 사랑이겠죠. 잘한다. 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.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아, 좋은데?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오. 저 오늘처럼 지켜갈게요. 브레이크! 브레이크! 나 술 마셔야 돼. 원, 앤, 쓰리, 사.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. 이제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. 모든 것이 변해가죠. 제 사랑 잘 깨줘. 원, 투, 쓰리, 앤. 사랑할 수 있나. 잘한다. 내게 다가갈 만큼 이젠 내게 와줘요. 너무 좋다. 내게 준 마음 사랑 한 번이 더 나왔어야 돼. 괜찮아. 아니야, 한 번만 더. 더 멋있게 좀. 괜찮아요. 잘 자요. 아, 왜 때려? 이게 뭐야? 왜 따라와? 괜찮아. 여기 괜찮아 따라와. 20분을 잘 자요를 들으려고 이거. 아, 술 먹자. 술 먹자. 그래? 네. 형 괜찮아. 얼마 맛있어. 난 괜찮아. 다른 행복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지금 나를 봐.
달걀 됐잖아. 근데 가방상 있는 친구들이거든. 그러니까 제 기본 클럽으로 팔자를 한번 쳐보자. 고약 하나 걸고 들어갈게요. 만약에 15만 명이 된다면 발라드곡 한 곡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 거야? 짜는 약속인데? 훨씬 퀄리티가 고급이어가지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구나. 조금 놀랐어. 진지하게 감성 변태가 맞다고 생각해. 다른 가수들이 달라고 했던 적은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많은데 곡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 7년 만입니다. 감각을 많이 잃으셨죠. 저희도 그럼 싹쓸이 되는 거예요? 난 내가 불러. 네? 아. 제목도 없어요? 아직 가사도 없어. 근데 아 있어, 이 녀석들. 니네 대박 났어. 뒤돌아보지 말아요. 우린 끝났잖아요. 항상 동참 술술 넘어갈 때마다 보였던 나들이 풀리고 기분 끝내줘 눈이 풀리고 항상 동참 술술 취해갈 때마다 이놈의 인생이 다시 보이고 눈물 대신 침을 흘리고.